프린터. 자, 오늘 할게 커피 톡. 자, 지난 시간 자, 주인공의 친구, 친구가 소설을 그 이 카페 배경으로 써서 하면서 이제 뭐 글을 써라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보시면 게임 진행도 보시면은 이제 이거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인디 게임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해보면은 거의 뭐 잘 해야 뭐 한 20화 정도? 아, 그게 이제 유튜브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기준에서 딱딱딱 나눠서 보면은 거의 한 20, 한 뭐 25분 기준으로 했을 때, 25분에 딱딱딱 나누다 보면은 거의 한 이제 뭐 한 20화 정도 나온다든지, 뭐 물론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면 30화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 자체 잘못하면 이제 40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이퍼 엘리트 지금 영상 편집해서 지금 올리고 있긴 한데, 근데 진짜 그 거의 뭐 이제 피날레 가까워 보고 있거든. 이제 근데 40화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오후 6시 올라올 것도 지금 그것도 지금 41화를 이제 맞이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커피 토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난 시간에 친구가 소설 이 그 바리스타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 쓴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맛동산 먹어가면서 먹방이죠. 그다음 오늘은요.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보이시죠? 먹방이랑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커피 한 잔 갖게. 그것도 이제 목장도 어울리지 않는 이 추리닝 입으면서요. 언밸런스하게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올지 한번 기대해봐야겠죠. 자, 지금 오신 분들 일단 팔로우 말 부탁드리고 유튜브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한번 하죠. 자, 친구 왔네. 안녕. 벌써부터 폼폼 뭐 보고 있어? 다른 거 더 주문할 거 있어? 지금은 괜찮은데? 이거 다 읽고 한 번 더 주문할게. 뭐 보는 거야? 뭐 자기 뭐 소설 관련해서 뭐 평이라도 뭐 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조회수에 보기?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기 위해서. 물론 뭐 그래? 그러면 나는 한번 트위터 좀 보고 트위터 보고 있을게. 뭐 보자고. 이게 머티레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제 오크죠. 이 프로그래머고, 그리고 아쿠아라는 이 사람. 이 사람 보니까 뭐 머메이드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시엔트 대학교 연구원이라고 하긴 해요. 어쨌든 자, 그리고 커피 봅시다. 커피도 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이거 씨앗 아니지 말고 뭐 다른 거 있었는데 그거 실패했었죠. 지금 다른 거 주문하고 두 번이나 해버리는 바람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해봐야겠어요. 지난번에 그 씨앗 아니지 말고 비슷한 거 있었어. 그 인도에서 마시는 차. 그거를 이제 그 뭐 거기 그 위키 나오는데 그 제조했다 이 말 결과 어땠는지 아시죠? 다른 거 나와버렸는데, 근데 버리는 길이 있었는데 근데 저 그거를 버리지도 않았죠. 버리지도 않아가지고 좀 나름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보죠. 어쨌든 간에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편하게 볼리봐. 하면서 뭐야 왜 때가 걸리?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보는데 일어나서 실망하네요. 왜 그러지? 자, 손님 오셨네. 뭐야 이 소리는 아쿠아시네. 아쿠아 벌써 다시 만나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프레이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아쿠아요.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뭐든 똑같죠. 나도 똑같아요. 건강도 오늘 좀 특별하게 건빵 먹으면서 말이야. 안 그래도 그 가게에 뭐 건빵이 남아있다고. 한번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의미가 건빵 그 별세상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해볼까 그 여기 그 별세상이 없던데, 그치?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쿠아 양은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쪽은요?
이런 반복돼서 말을 많이 버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친구는 웃어버리고 이미 물어봤었죠. 예, 물어봤습니다. 죄송해요. 아유, 그게 제가 미웠어요. 나 가끔 바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잖아요.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머트씨 계시나요? 어, 글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랑 이 친구뿐이에요. 물론 이제 방금은 그쪽까지 포함이지만. 어, 그러고니 오늘 만나게 했나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 다시 오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아, 그러셔요? 왠지 모르게 호시 말해, 그치? 연락처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아, 네. 지금 오시라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대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항상 막히는 것 같은데. 에에에? 하면서 지금 왜, 진짜 그런 건가 하면서 지금 왜 눈치 보고 있지, 지금. 그치? 부담을 줄 것 같은데요? 나 같아서도 부담 줄 것 같아요. 진짜, 그치? 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렇지. 게다가 또 바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저녁 시간 때면은 뭐 예외 대상이긴 하겠지, 그치? 어제 머트씨 팀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만 나 이제 지난 방송 때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예. 서로 연락처 주고받았거든.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말이에요. 어, 그나저나 저도 뭔가 주문해야겠어요.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지금 주문할게요. 레몬과 계피가 들어간 차 한 잔 주세요. 레몬과 계피가 들어간 차 한 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예. 차에다가 레몬 그리고 인가 계피가 어떤 거지? 이거 뭐? 어,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해주고 끓여주고요. 네. 이번에 제대로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고 러시안 티라고 나와 있구나. 자, 주문하신 메뉴 왔습니다. 아, 예쁘네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이걸 보통 러시안 티라고 하던 것 같은데. 어, 알고 계셨나요? 아, 뭐, 한번 들은 적 있죠. 아, 근데, 그, 위키 내용에서는, 아시다시피, 레몬까지 넣으면 좋은데, 어, 계피까지 넣는 거 좀, 이상하게 좀, 보인 것 같은데. 뭐, 이름에 러시안이 들어간 유일한 차라고 알고, 이름에 러시안이 들어간 유일한 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마셔보죠. 동네 요리집 같은 곳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계피를 안 넣는 것 같은데. 에, 뭐, 어쨌든 간에 맞긴 하죠, 예. 오, 굉장히 자세하고 재밌는 정보인데? 제가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나봐요. 원래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그런 거 많이 쏟아붙는데, 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 막, 스마트폰 보시면은 막,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출퇴근 시간에 뭐, 유튜브도 보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네이버에 관련한 뭐, 기사들, 뭐, 블라블라블라. 저 같은 경우에 뭐, 게임하고 그러지만요. 아직 진짜 저는, 예, 게임 하다가, 예, 뭐, 소식 같은 거 있으면 뭐, 막, 그러거든요. 요즘 다 그러잖아, 그치? 어, 정보화 시대에 있는 만큼.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니까요. 예. 어, 언제 오셨나요, 프레야씨? 어제 가시고 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죠. 피곤하게. 하면서, 예. 하면서 웃어내. 우선 다 마시고 얘기하세요, 아쿠아야. 너무 성급하시는 그 꿈만큼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도 집에 안 가신 건가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 그래도 그게 사실이었다면 정말 미친 짓이었을 거예요. 어? 왜요? 나 마실 때 그렇구나. 어, 이거 딱 보니까.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휴식 취하는 걸 잊지 마시라고. 바리스타님도요. 충분한 양의 휴식을 취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주시니까 왠지 모르게 저녁 끝나고 그래서 꼭 그냥 예, 이렇게 자고 싶어지는걸요. 어떡해요? 아,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누워서 이 넣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예. 내가 이런 말이 뭐지, 예, 진짜. 어, 그동안 이제, 이거 좀, 예, 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언 중 하나인데, 제가, 예, 그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가는데요. 예, 그동안 일하면서 쇼트비에 쉬는 날이도 없었거든요. 이거 쉬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아빠야. 정석어리 좀 감사해요. 그나저나 아빠야. 네? 머리 주시세요? 왜냐하면 억양으로 배우죠. 뭐 무슨 억양? 나 그렇게 억양 그렇게 안 봤네? 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미국에서? 아니에요. 태평양 근처에 있었어요. 태평양 근처 하면은 인어니까 그런 거겠죠, 그쵸? 와, 그럼 순수 오세아니아 사람인 거예요? 아, 이봐 친구,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머메이드야, 머메이드. 바다에서 나고 자랐어. 그러니까 지금 딱 바로 그렇잖아. 어디서 이게 오세아니아 출신이라고 생각하는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아메리카 드립을 쫓아서 왔을지도요. 오, 아메리카 드립.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7, 80년대인가? 60년대 아메리카 드립을 쫓고 90년대 말까지도 그래왔으니까.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아메리카 드립을 쫓아오고 그런 건데,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말이 뭐였는데, 제가 영어 점수가, 상당히, 팍팍실이었어요. 그 중간 기말 때, 영어 점수가, 거의 한, 8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영어 실력이 나름 괜찮았었는데, 근데, 웃긴 거는요, 다른 점수들은 최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웃기게 혼난 거예요. 영어만 잘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지내보도록 하죠.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영어만 계속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것을 쫓기 위해 그리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뭐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한 건가요? 하면서 살짝 눈치를 보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오고 저 혼자예요.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에게 있어서 특히 여성들에게는 고등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고등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고등교육이라면 뭐 중고등학생 교육이 아닌가? 갑자기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다가 장학금과 함께 이런 기회를 받게 되었거든요. 와, 장학금과 받겠다. 아무래도 학부열이 엄청났나 본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 아시다시피 이곳으로 이사할 곳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 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온 지 얼마 됐나요? 이제 햇수로 둘이 다 되어가요. 햇수로 둘이 다 되어간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못하거든요. 햇수라고, 이게 해가 아니라, 그 외자한테 그 히읗의 외자 있잖아. 그 외국이라서 그 외자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횟수한테 이거 아니야? 이거는 좀 오역인 것 같아.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그 인디게임이라고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오역도 좀 있다고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실까요? 부모님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저희는 미국 비자 밖에 엄청 까다롭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좀 고등교육을 밖에 힘들다 했을 때 이 비자 때문에 오는 거라 학부에이라고 좀 다르게 내가 놓쳤나? 와, 진짜 미국 비자 그 정도 힘들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좀 공감이 갈만도 하죠, 그쵸? 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매일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그렇지. 멀리 떨어지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제 전화요. 어디 뭐하고 있니? 이어서 얘기하는 거. 예전에 여러 잘하고 계시는 이웃집 찰세도 뭐죠? 몇몇 영상도 보면 그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 안부 묻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다른 형제나 자매는요? 물론 있어요. 우리는 바다 사람들이. 제 대가족은 아마 시애틀 전체 인구수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오! 정말 많은 숫자네요. 정말 친척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농담이지만요. 아유, 뭐 그런 말도 하겠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그냥 과장한 거니까요. 아, 그래 맞아, 과장이겠지, 그치? 어. 그런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1950년대 이야기일 거야. 아니 물론 90년대까지인가? 뭐 그러겠다. 그치? 그 친척들이 저희 그 집안도 많거든요, 친척들. 근데 그 특히 외가 쪽이 진짜 많은데, 저 그 이런 말이 뭐하겠습니다만, 친척분들 중에서도 외삼촌이 5시에 했는데 나 아직까지도 지금 외우 30년 넘었어도 그거 못 외우고 있다? 야,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첫째 외삼촌이니 둘째 외삼촌이니 셋째 외삼촌이니 넷째 외삼촌이니 막내 외삼촌이니 아직도 몰라요. 예, 그럴 정도로 예, 친척이 많아가지고 아 아직도 예, 전화가 오면 있잖아 외삼촌 목소리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아직도 몰라가지고 제 뇌가요 예, 180도 횟가로 돌아가고 진짜로. 아, 여러분들 겪어보세요.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공감 못하시겠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예. 아, 나는 지금 그 외삼촌들, 예. 목소리만 들어도, 몰랐어요. 아니, 그나마 제 가까운 친척 쪽은 그나마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 쪽 외가 쪽 같은 경우는 진짜, 대체 할머니가 얼마나, 예. 그 자식 농사가 엄청났는지 알게 된 것 같더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어쨌든 간에 넘어가서 죄송한데 베이도 외삼촌 얘기해가지고 예. 이렇게 맛없게 건빵을 씹어먹고 아, 커피 한잔 땡겨. 진짜 그렇거든. 야, 나 정신 이제 강조하지 않을게요. 야. 하지만 할아버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보면 넘어가 후배가 된다고 이거 딱 봐라 이거 내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안 그래요? 아우 안 그래도 외삼촌이 5시나 있다가 이거 목소리 못 알아듣 목소리가 누구누구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저 웃기는 게 만들고 있어 아우 얼른 넘어가자고 네, 고마 놀랐잖아 친구 진짜 놀랄만도 하지 그치? 어? 프레시 어떤데요? 인간하고 달라요 어? 형제는 담이 있나요? 있어요 그쪽처럼 많지 않잖아 아 그렇지 난 아직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아직 하면 둘 다 웃죠 예. 위로할 수 있는 오빠가 하나 있나요? 아, 이거 위로 오빠라고 하면 이거 좀, 이것도 좀, 이거, 일본식 말이거든요.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이 맞겠죠, 이게, 그치? 이건 또, 잘못된 것 중 하나야, 그치? 오케이. 저보다 4살 많죠. 프레야 씨처럼 시애틀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오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뭐, 샌프란시스코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자녀친 응원하시나? 뭐, 아니겠지만요. 부모님 댁 근처에 살죠. 우리 부모님에게 오빠는 좋은 자식이고 저는 악동이니까요. 최신기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마음씨가 착하시네요. 그쵸? 그 말 하니까 생각나네요. 2초 하나 완사하고 나서 부모님 뵈려고 가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오호 용기를 가지죠. 예, 결심까지.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주문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에스프레소로 줄까? 잘 안 해. 평소 마시던 걸로. 오케이 알았어. 어차피 화면을 넘어가지 않을 테고 커피 3개 더 끓여줄게요. 엄청 쓰게 말이야 친구. 자! 잘 마시라고 주문한 에스프레소 내일이요. 고마워. 오 맛있어! 딱 내가 원하는 대로야 아 그래 자 어서오세요 자 어? 뭐야 조은정 교수님 좋은 저녁이 되라 왜 이렇게 주욱 들어있지? 누구지? 자 표정이 좀 예 안 좋죠 예 거리감도 좀 약간 있고요 아 손님 아 그럼 뭐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면 어떤가요? 이러면 진짜 애, 진짜 애 복장 터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럴 거야 아마. 혹시 메뉴판에 마음에 드시는 게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음료를 직접 사주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뭔 개소리야? 어? STMJ 이게 뭐지? 한번 일단 검색해봅시다. 예. 이게 뭐야? 감기에 좋을 소토미 보고를? 이거를 설마 STMJ라고 하는가? 잠깐 보자고. 일단 불러보니까 볼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쉬코께서. 아, 이거야? 이게 뭐야? STMJ 나왔는데, 이거 좀 확대 좀 해드릴게요. 예, 좀, 여러분들 화면 안 보이시니까, 오른쪽 버튼 안 먹히시구나. 아, 이제 오른쪽 버튼 안 먹혀서가지고, 예. 이게 지금 보이게 이게 STMJ거든? 지금 내용 보시면은, 예. 이 내용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1년 만이란, 이거 빼버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 보면은, 우유, 계란, 꿀, 생강. 인도네시아로 이니셜을 지어가지고, STMJ라고 하라고요? 오. 야, 이거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하세요. 이거 유명해, 그러니까, 우유, 계란, 꿀, 생강. 봅시다. 나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 이제, STMJ. 특이하시네. 특이해. 아, 죄송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제를 알려주시면 나를 비슷하게 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 STMJ를 수수, 텔러, 마두, 지해주라. 아, 뭐야. 아, 수수, 텔러, 마두, 다해주리만. 아, 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오, 좀 특이하네. 인도네시아의 사교, 우유. 계란, 물, 그리고 식당이 들어가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너 계란도 가지고 있어? 아, 물론이지. 아, 찬장이 없잖아. 모든 일 섞은 다음에 올려놓으면 돼. 그게 마음에 드네요. 그런도 아직 문자 오고 있죠. 예. 그럼 잠시 한번만 주세요. 그러면서 자, 자 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우유에다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생강이 아니나? 생강에다가 그다음 뭐지? 잠깐 잘 보게. 아, 꿀. 지금 계란 없으니까. 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끓여보자. STMJ가 나올 것인가? 안 되면 어차피 버리는 거 한 다섯 번 있거든요. 예. 봐야 돼. 맞았다.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예, 와우. 이럴 때 제가, 이럴 때 위키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하네요. 예. 어쨌든 제고합시다. 예. 주문하신 STMJ 나왔습니다, 손님. 너무 그립구만. 많은 기억을 되살려주래요. 아이고야. 미국에서는 기존의 STMJ를 알수 있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루크루로 STMJ 제대로 우려내지 못했거든. 뭐 어쨌든 간에 제대로 만든 건 다시 처음이구만요. 자, 여기 실례합니다만 혹시 거기 계신 흑역분들께 지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물어보세요. 요즘 여성들은 보통 어떤 활동을 자주 하시나요? 에? 자,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에. 혹시 학생들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갑자기 업무를 안 했나요? 아, 그럼
죽여. 갑자기 이거 작업 거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예, 50대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으아 하면서 예. 말해봐요. 어허 이거 할아버지 이거 오마이야 나셨나 이러면 안 될 텐데. 허름기스 한대 아저씨 좀 떨어져 주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떨어져요? 그렇게 보 그렇게 할 생각 없었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자욱거리는 느낌이었거든. 딱 봐도. 싶었던 것뿐인데. 아 이거 이게 내용 보니까 이거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보려고 생각이었나 보네 이거 보니까. 어, 그치? 어. 자 또 손님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세상에 완전 고마워요. 조르지. 아 경관님 오셨네. 에? 아니 무슨 일이죠. 에? 저기 보니 변태 아저씨가 저한테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이 에? 그 사람이 어딘데 그래? 저 옆에 있던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왜요? 목소리가 너무 큰데요? 이거야 뭐, 아이고 이런 내가 안면이 좀 있어서 그런데 아 이번 레이첼 양의 아버지야? 어? 어 레이첼 양의 아버지라고요? 근데 생긴 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날 만나고 싶었다고 하셨더구먼. 그래서 내가 이곳을 보자고 했어. 어? 아 몰랐거든요. 레이첼 집에 거기까지 놀라운 일도 아니구만. 미안해. 에이, 모르는 플록시를 소개하겠어. 레이첼의 아버지야. 아, 플록시. 여기 두는 플레이어와 그리고 여기 바리스타의 동생이십니다. 아이고, 라사이드라고 불러요. 저희는 이 발음이 좀 너무 이상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핸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구만. 방금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어요. 비웃음을 살짝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핸들이 플로시라고. 네. 혹시 레이첼 플로레이샤의 아버지 되시고요? 예. 플로이요? 하면서 지금 24죠. 예. 왜냐면은 레이첼 플로레시한테 플로레시가 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플로이라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하는 거지 지금. 플로레시아인데요. 왜 서로 다른 성을 쓰고 계신 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려도 될까요? 아쉽지만 플로레시아는 사별할 아들 미들레임이에요. 아 미들레임. 아 그러면 그 원래 레이첼 플로레시아 본명이 그 미들레임에서 더 가면 이제 그 라스트네임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아마 성이 그걸 이렇게 된 거죠. 레이첼 플로레시아 플록이라고. 그런 거네. 죄송해요. 이거 너무 심해서요.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레이첼이 연예계 데뷔하면서 자기가 그 미들레임을 불렀거든. 본명을 일단은 안 한다고 하면.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제 소설에 직접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도 얘기할 게 많을 테니까 말이에요. 페이야 저도 같이 가요 하면서 이렇게 가네요. 그러더라 저를 무슨 일로 불렀을까? 나 뭔 일로 불렀을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네. 아저씨, 제 딸 레이첼을 말해서 말이야. 이거 딱 바로 그러네. 그렇지? 그 경관님이 레이첼 그 지금 가는 그날 밤 레이첼이 질 나쁘졌을 때가 올려다니던가요? 오이 이런 질문이네. 글쎄요. 원래 남의 프라이버시는 제가 관리할 것은 아니다만. 잘해도 안 되나? 당연하죠. 뭐
다 각기 프라이버시가 이제 괜히 건드려봤자 좀 그렇긴 한데. 한 녀석은 질이 좀 나쁘긴 하지. 맞아. 근데 옆을 싹 보면 지금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지금 눈만 봐도, 예. 플레이어를 향해 딱 보고 있는 거지. 저기, 다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좀 멀리서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 저기, 다들, 이러면 안 되구나. 저기, 다 들리거든요. 하면서, 뭐죠? 나. 난 범죄자 아닙니다. 그래, 평범한, 그냥, 샐러리맨이 뿐이에요.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예,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렌츠 양은 이 카페 와서, 프레이 양과 여기 보이는 바리스타 씨와 이야기 나눴죠. 예? 여기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확실히 안 가요. 그전에는. 오오오오, 이따 진정하세요. 예, 아버지, 아무리 그 딸이 좀 걱정돼서 할 거지만 일단 진정 하시고요. 아, 괜찮으신가요? 하면서 예, 하, 완전히 예, 아시죠? 예, 기죽어, 기죽어이가 이제 그 시무룩해져 있지. 그냥 뭐랄까, 딸 아이랑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랄까요. 어떤 식으로 딸아이와 대화를 할지도 모르겠군요. 어떤 주제를 시작해야 할지도 감차져 안 잡혀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레이첼도 거의 승인자 마찬가지긴 한데 항상 대화 시작할 때마다 늘 항상 말자 그거 혼자서만 저는 딸만 드시거든요. 우리도 항상 말다툼하고 가족이 하기에 좀 워낙 사춘기 애들이. 내가 배운 건 충분한 시간과 개인 공간을 줘야 한다는 거,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딸이 필요할 때 그때 있는 것도 있는 맛이다. 에, 아니요, 뭐, 뇌물로 협상하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형사님.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게 뇌물, 이거 좀 아니잖아요. 에? 형사님. 아니, 저쪽 말이에요. 뭐, 일전에 일입니다만요. 첫째 딸과 말싸움을 했어요. 딸 아이들 일주일 동안 저와 말도 안 했죠. 거의 커뮤니케이션에 통하지도 않았어요. 딸아이가 피자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저는 로코 피자 가게에 가서 그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샀어요. 그리고 피자와 함께 마치 터진 것처럼 탁자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그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렸죠. 마치 잠이 비슷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딸아이가 그 맛있는 페퍼로니 피자를 한입 베어버렸을 때 저는 대화에 나가서 한 점을 쥐고 딸아이 옆에 앉았죠. 그 피자가 무지개 정도라는데 강제 역할을 또 녹아줘.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이거겠죠, 그죠? 아니야. 딸아이가 일을 너무 좋아하게 유지하면 어떡하죠? 레이첼은 스테이지에서 노래와 공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녀가 직업적으로 이뤄낼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적도 없더라고.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전혀 좋은 곳은 아니지만 연예인들과 피치 모두 말이에요. 저는 그 딸의 아예 매니저라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레이첼은 아직도 꼭 많이 뿐인데 아이고야 딸 걱정하긴 하죠. 게다가 또 아까 전에 뭐 연예계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만약에 해코자 당한다면 어떡합니까? 만약 마약이라도 속보이게 되면은요. 진짜 아시고요. 저 무슨 일인가요? 글쎄요. 아직은 아니지만 행여나 제 직감이란 게 있으니 말이죠. 저 아버님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모르겠네. 어쩌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아,
아쿠아가요? 저기 마리스씨 저기 빨리 가볼게요. 우리 고마워요. 아, 예, 가르게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가죠. 예. 저는 지륵 소리 같은 비스무리하게 들리면 저기 아쿠아씨라고 알아요. 그러더라 다른 매니저를 구할 수는 없을까? 네? 내 노레이처는 이미 18살이라 부모의 동의 없어도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런가? 하긴 뭐 미국이라는 기준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가 돼야 이게 그 동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네. 어쨌든 딸아이에게 그만 돌아보고 쉬지 않고 말해왔지만 터져지 있지. 내가 그 말을 꺼냈다만 만약 그걸 끝나고 하거든요. 저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공감대가 있나 보네요. 그치? 부모란 있다 이제 앞길을 이끌어주고 IDP한테 같이 있어주고 애를 맞추고 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아이들의 결정을 믿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딸아이가 틀린 결정한다면 어떡하지? 제가 그 매니저에서 불신검사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경찰이라는 거. 만약 그게 아버지 완전 시켜준다면 말이죠. 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시 이 형사분이잖아요. 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피처폰을 두고 있어. 폴더폰을. 아니 제가 지금 예, 갤럭시 그 A5 이용하고 있는 이거 스마트폰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야 이거 형사님 이거 뭐 때문에 이거 예. 저 피처폰을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그 몇몇 그 순정기도 봤는데 예. 이거 두고 있어 다 예, 그 스마트폰을. 근데 저 경관이 뭐야? 아 이거 무지 확 깨네 이거. 와 뭐지? 뭐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름 알려주시면 이름은 모리스고 성은 레스다. 모리스 레스터. 모리스 레스터다. 알겠습니다. 아 오른쪽 신분의 어떤 친구래요. 어쨌든 양성 판정 사진이 나오면 알려줘. 양성 판정? 설마 마약과 관련된 거 그런 거 아니겠지 이게? 어. 이 신문, 이게, 이 내용이 나면 분명히 이거 마약과 관련돼 있어, 이게. 자, 잠시만요. 확인해 보죠. 방금 연락이 와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선생님과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싶네요. 다음에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제 연락처를 가지고 계시죠? 제대로 피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냥 가버렸네. 그냥 가버렸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괜찮을 겁니다. 나는 여섯 밴드 그룹의 매니저였습니다. 어, 뭐야. 아니, 과거 얘기하네? 여섯 밴드 그룹의 매니저였다. 어허. 어떤 과거 있을까? 그때 얘기 들어줘.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왔어요.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 악재들과? 예. 저는 처음부터 딸에게 아이돌 그룹이 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또 그간 절차를 밟을까봐. 하지만 아내가 레이첼의 엄마죠. 그녀가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떠나고 난 뒤부터 레이첼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딸아이가 자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자기 일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시죠? 모델 일을 하고 솔로로 데뷔하는 건 말이죠. 그걸 아이돌과 전혀 다른. 아 솔로 활동하는 게 뭐 아이돌하고 뭐 다른 건가 그게 뭐. 아니 왜냐면은 요즘 아이돌을 보면은 몇몇 솔로 활동하고 그런 게 어디 하던데 그치? 근데 꼭 굳이 그런 거 다른 세상인가? 이것도 궁금하네. 그쪽 업계에는 저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좀 보수적이시네, 이거 리치 아버지, 그치? 어. 자, 그런 동안, 자. 프레이야가 이제 그, 중계 역할 해주나? 보자고. 레이첼은 아이돌 하면서도 살아남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솔로 데뷔도 성공적이었고 적어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아이는 더 준비가 필요해요. 난 딸아이가 상처 입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바깥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다고요 하면서 예. 진짜 예. 자기가 과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세요. 그쵸? 예. 그녀를 뜯어먹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 말이다. 아니잖아요. 왜 헌팅하는 그런 작업 남들 같은 거. 그래도 레이첼의 아버지시잖아요. 이해해요.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하지만 레이첼의 꿈을 쫓아가는 건 방해하지 말아야겠어요. 그죠. 내 딸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레이첼은 스포츠 사이트를 받을 운명이던데 팬덤도 많고요. 내 딸아이는 그저 어린 여자일 뿐이에요. 나의 작은 딸이고 하나밖에 소중한 딸이야 말인데. 여기 아버님 좀 진지하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생각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딸이가 더 멀어질 거예요. 아저씨의 경험 가지고 레이첼 꿈을 이루도 도우셔야 해요. 그런가요? 저도 한때는 90대 여자아이였어요. 아마 제 바라기 10대는 잘 살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줘 고맙게. 몇 가지 팁을 알려준다? 어쨌든 좀 더 머물러도 괜찮겠지요? 마리스타 양반. 에!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먹으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두 사람 여러 가지 얘기하네요. 자, 스파이스 더 레인이라는 건데 이제 가려져 있죠. 예, 어떤 얘기고요. 1960년대 유행하는 영국 초콜릿 음료가 나와있네. 호호. 스파이스 더 레인이? 이게 맞나? 아, 맞아. 스파이스 더 레인이요. 보자고. 있나? 일단은 뭐 커피 토크자 내용을 이제 빼고 보자고요. 예. 여기 없나 본데 구글로 한번 가봐야 하나? 뭐 스파이스 걸 그걸만 나와? 스파이스 걸. 그러면은 영어로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영어로 치니까 안 나오네 나. 그냥 이게 스파이스 레이디 나와야지 이게 스파이스 걸스가 나오구나.